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사드 배치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사드 핵심 장비까지 모두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서 논란이 더 컸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주한미군이 지난달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에 전격 배치했습니다. 그 X밴드 레이더 발사대 6기와 또 요격 미사일 등그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가 반입됨에 따라 사드는 조만간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눈으로 불리는 X밴드 레이더는 그 분해하지 않고 완성품으로 들어와 다른 체계와 조립 과정을 거치면 바로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협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 즉, 군사적 실효성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심야 시간에 기습적으로 배치해 비난이 거셉니다. 그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 자체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 미국과 한미 동맹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역시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던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이 왜 갑작스럽게 방침을 바꿨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 배경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할 것입니다. 네. YTN에 취재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머지 장비들이 반입돼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YTN이 가장 먼저 좀 소식을 전했는데 당시의 취재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5일 밤이었죠. YTN의 중요한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드 발사 차량이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영상이 포착된 곳은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였습니다. 밤 9시 45분쯤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목격된 사드 발사대는 모두 내기로 파악됐습니다. 바다를 통해 부산이나 진해로 반입돼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 쪽으로 옮겨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오산 공군 비행장으로 들어온 두기를 합하면 사드 한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숫자 6기와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의 모습과 그 숫자를 처음 확인시켜 준 영상이었고 이튿날 새벽에 감행된 사드 기습 배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드 발사대의 행선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드 반대 농성이 이어지고 있던 성주기지압 상황을 취재하게 됐는데요.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엑스밴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두기등 핵심 장비가 기습적으로 반입되는 긴박한 현장 소식이 시시각각 전해졌습니다. 이날 성주기지로 들어간 사드 장비들은 와이0에 포착된 사드 발사대 네 기와 다른 경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주 옆에 칠곡이라는 곳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곳에 보관 중이던 사드 장비가 이동 배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날 새벽 성주 기지 앞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추가 발사대 4기가 성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YTN의 단독 보도를 보고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드 장비가 기습적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로 발사대 4기가 더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음. 그러나 그날 ytn에 포착된 사드 발사대 내기는 결국 성주 기지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발사대 내기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앞서 들어온 사드 장비들이 보관돼 있었던 칠곡 미군 기지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성주 기지에서 농성하는 시민들은 추가 발사대 내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나 기지 설계. 공사 등 남은 절차를 건너뛰고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이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앞서 시청자 평가원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마 지난달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따라 한국에 왔던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았는데요. 네. 결국 해프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재삼 확인을 했죠. 다만 미국 측 발언과 함께 우리 군이 사드 배치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준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사드 배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서 배치 완료가 5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을 시사했는데요. 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지난달 20일,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를 넘겼고, 26일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마무리 지었죠. 음. 이를 두고 대선 전 사드 대못받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미 사드 배치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한미 간 합의를 뒤집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대선 이후로 넘겨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새 정부까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논란에 시달릴 순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는 사실상 배치가 마무리된 뒤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돈 문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할 뿐 사드 배치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 협정 소파 규정과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출범 당시 맺었던 약정서를 근거로 재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비용 문제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번질 개연성이 높아서 다음 정부에서도. 사드 문제는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사드 한개 포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온 상태기 이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더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그 현재 사드 한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 고형 능력을 연내 구비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 장비는 반입됐고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아직 일부 장비와 병력 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드를 서둘러 배치함으로써 그 차기 정부의 외교적 지렛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드 카드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고 또 미국에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의 협의를 얻어낼 수도 있는데요. 4월 초.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례없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온 중국이 또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의문입니다. 우리로서는 경제보복 강도를 높일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대책과 또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대선 전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새도 없이 강인되는 모습에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강 기자 주변국들의 정세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항, 예. 방어망, 방어망 MD 체계 구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의 하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가 MD와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부정해 왔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러나 YTN이 입수한 미국 내부의 공식 문건에는 주한미군 사드가 MD 체계의 하나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렸던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사전 질의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문건은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였던 커티스 스케퍼로티 중장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거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태평양 지역의 단계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MD 구축, 3단계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1단계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 3 그리고 한국군의 패트리어 2를 배치하는 것으로 2013년 당시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2단계는 한국의 패트리어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군은 2014년 12월 기존의 패트리어 2 미사일을 3로 개량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부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에서 동맹국들과의 체계 통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논란 속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체결해 MD 체계로 편입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사드 또는 SM3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X 밴드 레이더 배치를 상정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사거리 1,000km에서 3,000km 안팎의 중중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쓰리노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뒤 지난달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실전 배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4년 전 미국이 세워놓은 한반도 MD 구축 계획대로 네. 하나씩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네요. 예. 무엇보다 사드 운영부대를 직접 지휘할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식 문건을 통해 한반도의 사드가 MD 체계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 이례적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국 MD 체계를 동북아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핵 보유국들은 핵무기 사용이 상대방의 보복 핵공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MD 체계는 상대방의 핵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여서 그런 균형을 깨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미국의 포위 전략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때 대북 공조를 보이는 듯 했지만 한반도에서 사드가 전격적으로 배치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0일의 실전 배치를 선언하고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넘어 미국을 직접 겨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MD 체계 편입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국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대국들의 고래싸움에 끼어 새우 등 터지는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MD 체계 편입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계획을 수립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직면한 위협인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함께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패권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기 정부가 이큰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강정규 기자였습니다. 두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YTN DMB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쉬운 점을 중심으로 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그 형식의 문제를 그 지적할 수 있는데. 어, 그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 이제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패널 토론 같은 경우는 음, 좀 참신성 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아, 많은 뉴스 그 시사 토크 프로그램하고 비슷해가지고 참신성이 좀 떨어진다. 그, 어,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물론 이제 여기 패널에 보면 그이 YTN 내부 어,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외부 분들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날 주요한 이슈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취재한 어, 기자가 나와 가지고 그 정찬배 앵커하고 이제 둘이 그 대담을 하면 좀더그 깊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아 어, 이게 이제 패널 토론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어그이 정찬배 뉴스톡이 음, 사이다처럼 톡쏘는 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목소리가 없는 뉴스는 이 사이다처럼 톡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그 점이 좀 이제 아쉽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까 형식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그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자가 나와가지고 어, 정찬뱅크하고 이제 그 대담 형식으로 이제 어, 진행을 하다 보면 한, 한다면 어, 좀더 많은 그예그 패널이 얘기가 아니라 어, 이제 이 진짜 취재한 사람의 이야, 기자의 이야기 어,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본 이야기 이제 그런 게좀 어, 전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그 내용들을 다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 패널들을 불러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패널 토론은 좀 핵심 주제 한두 개만 설정해서 또그 토론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가장 걸맞는 패널을 잘 선정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 패널의 공정성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신문도 가끔 칼럼을 보다 보면 그 칼럼 맨 끝에다가 어, 본 칼럼 내용은 본지의 어떤 그, 그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패널의 개인적 성향과 생각이 곧 방송사의 입장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에 저는 지난번 JTBC 대선 토론 때 아주 중요한 그 안건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YTN을 포함한 각 방송사들이 그걸 좀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토론하지 못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동성의 문제입니다. 선진국도 보면은 이 문제가 엄청나게 대선 때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보수 기독교층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뭐 심각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편의식에서 뭐 이렇게 답변했다 뭐 이런식의 다양한 분석들이 있긴 하지만. 좀더 이걸 심도 있는 주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풍토 속에서도 이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그 진보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YTN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저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톡 쏘는 시원한 뉴스라는 내,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YTN이라고 하는 곳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어, 모토로 하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색깔을 없애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까지 좀 했었습니다. 에, 그리고 어, 뭐 뭐 가볍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 뭐 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다른 어떤 뭐 케이블 텔레비의 패널들보다는 좀 말씀하시는 것도 좀 진중하고 아주 객관성을 띠려고 노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내용을 봐서도 가볍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만음 어, 팬씨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상당히 좀 전문성이 어, 있게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 뭐 선택은 잘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결코 가볍지는 않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아 이건 참 좋다라고 한한느낀점을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가면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4월 21일 날 방송된 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야 지금 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보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다섯 명의 후보 이외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누가 나아는도잘잘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만 어 4월 21일자 요 프로에서는 나머지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 역시 y 이 n 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좀 문제의식이 들었던 이유는요. 그 김만음 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자막이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문장의 자막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그 자막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 박지원 북한은 주적 문 안보관의심.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패널이 하신 것은 그 진행자가 각 당의 반응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원래는 약간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뭔가 결이 좀 바뀐 것 같지 않냐. 그런 의미가 뭔것 같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 그 김만우 원장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한 자막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대선 이슈 중심으로 하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곱 번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대선 이슈 중심이다,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뭐, 감정 공, 공방 중심이었고, 정책 검증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정작 그러면, 언론이 정책 검증을 좀 하는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 편성이나 이런 걸좀 고민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위원님들 말씀하고 다 유사한 문제점들이 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4월 21일 자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정당의 후보의 동정을 쭉 보여주는데 마지막 심상정 후보의 동정은 짧게 화면 처리하고 바로 아나운서가 정찬배 앵커가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그러다가 공탁금 3억 원을 주고 나오 군수 후보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양 패널들한테 했습니다. 그 패널 분들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을 어떠어떠했을 거고, 또 누구는 어떠어떠했고, 마치 이 패널들의 존재가 그 ytn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앵커와 같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26일 날 수요일에도 왜 자꾸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저께 한 분이 계속 단일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찬배 이분은또 ytn에서의... 시청률 조사가, 아니, 아, 저, 저, 저그 후보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한국일보 도사를 또 들고 2분의 지지율과 3분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좀 됩니다. 라는 추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술 먹으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지 그냥 재미있게 만들려고 한거 아닌가. 이슈별로 아까 말씀하신 뭐~ 정말 뭐~ 동성애 문제 또 소수자 보호 문제 이슈별로 우리는 이것을 갖고 진단하는 것이죠 제대로 했는가.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 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속보 자막이나 문장 부호의 오류가 종종 나타났는데 시청자들은 좀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일일 알을 낳기 위해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온 황어가 순환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전하는 중 속보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인터뷰의 내용 자막이 속보 자막에 가려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은 시청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속보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의 북한과 관련한 미국 내 인터뷰 내용을 직접 전달하면서 외국 언론의 화면을 사용했는데 내용 자막 뒤에 해당 언론사 관련 자막이 그대로 노출돼 깔끔하게 보이지 않아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후보 행보를 자막으로 다룬 부분을 큰 따옴표로 교지했는데 뜨거운 열기에 소매 접고 유세는 후보의 발언이 아닌 점에서 큰 따옴표 표시로 다룬 점은 적절하지 않았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설득해달라와 같이 발언 내용만 큰 따옴표 안에 넣어 고지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대선 보도에서 정당과 공약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는 미디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선거 정보가 전달되고 추려서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되기 전부터 선거 보도는 본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뉴스 보도의 양을 늘려 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쏟아낸 공약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선심과 유혹으로 얼룩진 대통령 후보자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은 과장 광고처럼 표리부동한 부작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공약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양심과 도리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가 더 크게 들리는 실속 없는 신용만 내기가 일수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기관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언론 보도에 의존하거나 시민단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먹고 튼다는 먹티가 지난 대선 때 초점으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초반에 다루어지면서 잠수해버렸습니다. 선거 기간이 접어들면서 언론의 초점은 당연히 이동하였습니다. 선거 후에도 관심이나 재론으로 등장하지는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잠시 삐져나오는 일회용 패션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선거보조금의 용도나 반원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누가 맞는지는 알수 있겠죠. 왜 그런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일까요? 법치의 한계는 법의 약점 때문이고 정치의 한계는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핑계가 문제가 됩니다. 언론 보도에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문제로 넘기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누가 지적할 수 있나요? 감시자가 없고 제동 장치가 없는 끼리끼리 어깨 동무는 더 이상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선거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는 법의 한계가 방치되고 방관하는 한 문제의 안검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개인이 쌈짓돈 쓰듯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법이 왜 고쳐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이나 공약에 대해 의문을 갖는 단초가 될 뿐입니다. 보도의 예각은 어디로 갔나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색한 변명을 널어놓지만 꺼림직합니다. 현장에 치중하는 보도, 속보에 비중을 두는 보도, 어제가 없는 보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본 문, 근본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선거보도나 지지하는 표에 비중을 실은 보도에서 이유나 의미를 전달하는 보도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걱정하는 후보자의 면모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약의 타당성이나 실천성 그리고 수익성이나 효율성에 관해서 유권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보도도 정치 보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원금이나 공약 보도는 선거 보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거 후에 부정 선거나 선거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범의 복권과 사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대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언론 보도의 전문성은 이제 감시를 넘어 개선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전한 언론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